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1967년도 10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좀 홀더 작업하면서 좀더 1967년도 10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 전에 그 10원짜리는 변천이 많거든요. 그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갔으면 합니다. 예, 이거는 뭐 10주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올 텐데요. 그냥 편하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1966년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예, 적동시대, 예, 구리 88%, 아연 12%. 예, 그래서 약간 그 보시는 거와 같이 약간 이렇게 붉은 기운이 납니다. 적동은 사실 만약에 그레이딩 보내면 RN이라고 레드라고 레드 브라운 레드 이렇게 그레이딩을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차는 1960년대 1970년 초반까지고요. 1970년대 정책이 바뀌어서 말해서 1982년까지 예, 황동 시대입니다. 황동시대 1이라고 할게요. 구리 65%, 징크 예, 35% 이렇게 예, 바뀝니다. 약간 그 브라이트한 색깔이 나는 거죠. 약간 보시면 예, 마침 이제 김구진님이 주신 게 있는데요. 약간 그 예, 요렇 아 지금 조명상에선 약간 붉게 보이네요. 네, 약간 그 붉은 기운이 없어지고 예, 약간 옐로 색깔이 더 보이게 되죠. 예, 그 다음에 1900 83년서부터 2006년까지 예, 황동시대 2 구리 65% 징크 35%는 같으나 예, 이렇게 바뀝니다. 좀 심플해지는 거죠. 예, 커리 같은 게 없어지고 예, 그 약간 곱슬곱슬한 이런 게 없어지고 단순해지고 앞에도 더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찍혀 있지만 여기는 그냥 한국은행 밑으로 싹 넣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간결미는 더 있죠. 간결미는 더 있는데 동전은 사실 예전 동전이 더 예쁘고 멋있다는 거는 뭐 수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06년서부터 현재까지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알루미늄 시대. 그냥 구리 같은, 색깔은 구리 같은 거로 입혀서 되지만, 사실 황동이나 이럴 때 구리나 징크를 넣던 시대는 완전 틀리고, 알루미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시대라고 정하고 싶고, 구리 48%, 알루미늄이 52%. 예, 알루미늄이 더 많으니까, 알루미늄 시대인 건 뭐, 확실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동전은 뭐, 대충,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1967년도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1967년도를 몇개 홀더 작업을 해볼게요. 예, 1967년도고요.
1967년도입니다. 왜 1967년도를 왜 제가 주목해야 될 동전으로 뽑았냐면, 1967년도 동전은 그 도감표를 이제 도그 도감표 있잖아요. 그 동전이 있는 도감에 보면 1960년도에 천만 개입니다. 천만 개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지금 뒤집기 하면 잘안 나와요. 그 1967년도는 2250만 개입니다. 2250만 개는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2009년 10원짜리가 3천만 개, 그 다음에 1970년도 2천만 개, 뭐 이렇게 따지시면 1975년도도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10년은 안 됐어도 8년 지난 2200만 개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직접 뒤집게서 찾아보셔도 예, 그 정도는 확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값이 오를 거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요 1차를 요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전 수집을 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게 1960년도에서 1970년도 사는 적동입니다. 지금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그 카페 같은 데 보시면 그 적동을 파는 거를 간간히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약간 뭐 천차만별이긴 하나, 그 거의 고정된 게 1,000원에서 700원, 예, 700원 사이에서 예, 거래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1970년도 적동도 뭐 1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거래가 되냐면, 지금 1967년도는 뒤집기에서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나오잖아요.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동전들을 모으려면 60년도, 67, 68, 69를 사야 되는데, 그것은 카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동전이 2200만 개라는 제한된 동전에서 카페에 나오는 것도 제한돼 있고, 뒤집기에서 제한돼 있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약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수 있는 주도권을, 왜냐면 뒤집기에서 계속 나온다면 주도권은 뒤집는 사람이 있지만, 뒤집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 동전을 모으신다고 한다면 10원짜리 중에서 1967년도를 예, 주목하셔야 돼요. 1967년도는 2250만 개고, 2250만 개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거래되는 것이 700원에서 1,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 예전에는 1967년도는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저금통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동전들이 사실 60년, 70년대 그런 동전들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들어오면서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90놀 이상 뒤집었잖아요. 거기서도 토탈 10개? 예, 60, 뭐 토탈 66, 67, 68다 나오면 되지만 1967년도는 10개 정도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60년도 4개하고 예, 그 60년도 4개, 67년도 10개, 그 다음에 68년도가 한 10대 개? 그러니까 이 1967년도는 굉장히 그
희소성 있죠. 왜냐하면 2250만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동전을 모으신다면 요 1차 적동시대의 동전을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에서 1967년도 적동을 같이 홀더 작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